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기존에 먹던 약들과 다르게 피부가 좋아지는 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요즘에 좀 영상들 찍는 거 보면 아시다시피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진짜 원래 나이 먹을수록 피지 분비도 좀잘안 되고 뭐 여드름도 잘안 나고 그래야 되는데 턱에도 호르몬이 너무 많이 좀 분비가 돼서 그런 건지 피지가 분비가 돼서 그런 건지 뭐가 자꾸 나고 광도 좀 없어지고 칙칙해지고 그냥 얼굴이 진짜 나이 먹어감을 확확 몸소 느끼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바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시는 것도 한번 알아보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게 바로 요 샤이닝 올로지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 이거 되게 많이 먹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약들하고 조금 다르게 얘는 물에 타서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약을 좀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과 같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약사의 오래된 그런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그런 프리미엄 피부 그런 기능성 건강식품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 나이가 먹을수록 피부가 더안 좋아지고 노화가 진행되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한데 피부 자체가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도 되게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샤이닝 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피부 기능성 특허 원료인 석류 농축 분말이 들어가 있어서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특히 이 기능성 원료들이 특허받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제품들을 쓰고 나서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수치로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 아무래도 제가 20대에서 30대로 딱 변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이제 피부가 좋다는 말보다는 그냥 이제 피부가 안 좋지는 않구나라는 정도 이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좀 피부가 좋아졌다라든지 피부에서 요즘에 광이 난다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저도 이걸 먹기 시작을 했어요. 굳이 샤이닝 올로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됐었을 때 정말 손상이 되게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안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이 자외선을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을 섭취를 해야 그나마 좀 손상에 대해서 방어를 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샤이닝 올로지 안에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을 섭취를 했었을 때 그런 유해 산소들을 제거를 해주면서 피부 속에 들어왔던 애들을 이렇게 내보내주니까 피부가 여전히 유지가 될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요런 마시는 제품, 먹는 거 말고 뭐 알약 이런 것보다는 저는 사실 마시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게 색깔도 예뻐서 뭔가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에도 되게 좋고 딱 먹었을 때 석류하고 약간 꽃향 그런 맛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먹기에도 조금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 포씩 넣은 뒤에 물을 가득 채워요. 이게 석류 맛이라서 먹을 때좀 부담감도 없고 갖고 다니면서 마실 때도 좋고 아침마다 사가지고 운동할 때도 마시거나 아니면 밖에서 저는 그냥 생수를 안 먹으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마셔도 돼요. 지금 아침에 일어난 피부 상태인데 며칠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긴 해요. 트러블이 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고 피부 자체의 광이라든지 그런 수분감만 봤었을 때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짠! 제가 지금 이 샤이닝 올로지를 한 일주일 정도 먹어봤거든요. 근데 피부 자체가 훨씬 더 좋아졌고 낯빛 같은 것도 밝아졌다라는 말을 최근에 되게 많이 들어서
저는 결과적으로 좀 먹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나이가 점점 들면서 피부가 칙칙해진다든지 아니면 피부 좋아지려고 먹는 약들이 부담스럽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마시는 걸로 조금 관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